아, 여러분, 이, 그, 음악을 아시죠? 빰빰빠밤빰. 제가, 그, 특정 업체를 지금 광고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 이, 처음에 이 로고송이 나올 때,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거죠. 생각대로, 그거. 여러분, 생각대로, 그거 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이거,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다 생각대로 될 거라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그 광고를 좀 생각해 볼 때, 그 광고 안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근본적인 소망 하나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인생이 나의 생각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좀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만 그런 건 아니죠. 세상 사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다 공통사항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기도할 때도 좀 생각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늘 궁금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이게 궁금한 거죠. 하나님 제 뜻대로 해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시면 좋아하고 안 해주시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하고 우리의 인생이죠. 내 생각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하고 어쩌면 예배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해주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생각대로 안 해주시는 분일까요? 답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당황하지 않으시군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대로 내 생각대로 해주지 않으시는 분이실까요, 그러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해주시는 분도 아니고, 안 해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아멘. 인간은 언제나 이분법 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생각대로 되면 교만해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낙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크고 높아서 더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내 생각대로 될지라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부분은요, 에베소서 3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3장의 앞부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비밀이 나옵니다. 구원의 경륜. 그 구원의 비밀은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비밀이었죠. 그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이 열려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들려줍니다. 에베소에 있는 그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들려준 거예요. 너희를 향한 구원의 길은 열려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장의 이 마지막 부분은 사도 바울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이 기도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이것은 안 믿는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는 이를 위한 기도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이들이 이러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당대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당대 최고의 사도가 성도를 위해 기도한 그 내용 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장 액기스가 되는 내용만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14절과 15절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라. 네, 하나님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모든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15절의 고백이죠.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간구는 16절부터 나옵니다. 그 간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고백 한 가지를 하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모든 간구의 출발점이 바로 이 15절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출발점이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걸,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기도 안 할까요?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해봤자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기도가 시작돼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시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이름 짓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만물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확신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확신한다는 것은요, 내가 돈을 믿는 것, 권력을 믿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피조물이거든요. 그것은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근원적인 해결은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언제나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근본적 해결책은 뭐냐면 더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근본적인 해결책은 온 우주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중심이었을 때는 내가 문제를 만나면 내가 문제를 판단하고 나와 문제를 비교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죠. 그리고 내 능력이 그 문제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내가 중심일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때는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힘을 길러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 중심적인 인생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인생으로 바뀌고 내가 주인이었던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 순간부터
내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나는 나와 그 문제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하나님과 문제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문제를 비교하면 언제나 내가 문제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문제를 비교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크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더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더 많이 가지려 하지 마시고 인생의 주인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으로 인생의 주인을 바꾸십시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일이죠. 제자들이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그들의 항해술은 필요 없었어요. 소용이 없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소용이 없었어요. 문제 해결은 무엇일까요? 더 큰 배가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더 좋은 항해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풍랑은 그 어떤 것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해결은 예수님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오시는 순간,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는 그 순간에 모든 풍랑은 멈춰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시는 그 순간에 풍랑이 멈출 것입니다. 바람이 멈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배에는 누가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계속해서 3장 16절의 말씀 이어지는 구절의 소리는 사도 바울의 이 간구의 내용을 발견합니다. 함께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간구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것이에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아멘.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속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뭐를 위해 기도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러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 속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을 위해 기도하죠. 겉사람. 겉으로 내가 가질 소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겉으로 내가 만난 문제를 놓고서 기도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내가 만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저 대적을 해결해 주십시오. 내게 돈을 주십시오. 권력을 주십시오. 남편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는 내 겉사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요, 첫 번째로 간구하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무엇이 바뀌어야 할지 아시겠습니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조건이 바뀌어도, 배경이 바뀌어도, 내 겉사람이 바뀌어도 내 속사람이 바뀌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일지라도, 내가 만난 문제도 그대로이고 환경도 그대로이고 조건도 그대로일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겉사람의 조건도 그대로일지라도 내 속사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공통되는 교훈입니다. 많이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아주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이지 않습니까? 사울왕, 권력과 부귀와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어요. 그는 그 나라에서 최고의 존재였습니다. 그보다 이상의 존재는 없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가 가진 것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언제나 다윗보다 자신에게 못한 것만 주목하고 있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행복하지가 않아요.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던 인생.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던 인생.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이 열려야 우리 인생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그래요. 제가 대학 시절을 돌아보면 정말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절대로 못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보다 몸무게는 20kg가 적었고, 전에도 해드린 얘기 같긴 하네요. 아무튼 머리숱도 훨씬 많았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러울 게 별로 없었던 거. 할렐루야. 예. 근데 불행했어요. 정말 불행했어요. 늘 비교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늘 사람들은 나를 거절할 거라고 하는 거절감 속에 사로잡혀서 늘 인생을 우울하게 살았어요. 우울하게. 여러분, 우울하게 살기로 결정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울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봐서 압니다. 네, 늘 우울하고 늘 비교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날 거절할 거라는 두려움 속에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대학 시절에 제가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어요. 실패할까 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아요. 산 거라고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언제 바뀔까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꿈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비전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내 안에도 이런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그분을 만나야 내 속사람이 달라지고 내 속사람이 달라져야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속사람이 어떻게 해야 강건해지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나옵니다. 나의 강건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나의 강건함은 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따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강건함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인생의 강건함은 내 힘을 기르는 데서 오지 않아요. 내 인생의 강건함은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데서 와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담대하고 강건합니다. 근데 그 강건함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함께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아멘. 다윗이 뭐를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것이 강건함의 이유라고요. 강건함의 이유는 내가 가진 것에 있지 않아요. 이때 다윗이 들고 있었던 것은 물맷돌 다섯 개뿐이었습니다. 갑옷도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의 강건함의 이유는 무게에 있지 않았어요. 그의 강건함의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부터 강건해질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강건할 것입니다. 이렇게 강건한 사람을 성경에서 또 발견해요.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멘. 참 놀라운 선포입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얼마나 담대한지 모르겠어요. 은과 금이 없다고 이야기했죠. 돈이 없는 것이죠. 지갑에 가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주눅들고 언제나 비굴해지지 않습니까?
언제나 마음이 어렵죠. 여러분 그러나 이 베드로를 보세요. 저는 이렇게 돈 없는데 담대한 사람 처음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가진 것이 없어도 담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것들보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현금이 내 지갑에 없어도 내 지갑에 카드가 꽂혀 있으면 담대해지는 것처럼 내 인생에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 카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자만 보이는 카드입니다. 그 하늘 카드는 천국은행과 연결되어 있어요. 망하지 아니하는 은행.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을 붙잡으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면 불안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세요. 어떻게 우리 인생은 강건해집니까? 말씀에서 또 발견합니다. 성령의 성령,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령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에 강건하면 성령님이 오실 때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왜 강건함이 생기냐면 성령님은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만만한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서 그분이 우리 인생에 오는 그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무슨 의문이냐 하면 나는 분명 예수님을 믿었고요.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성령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임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성령은 이미 오신 것이고요. 그러니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면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재 경험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의 경험을 하신 분들 얼마나 많으세요? 많으시잖아요. 분명 나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은 내 안에 오셨고 난 성령 체험됐는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내 인생이 강건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안 강건한 거예요. 난 안 강건해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왜 나는 강건하지 않은 것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는데 왜 안 강건한 거예요? 여러분, 그 까닭은 이런 까닭입니다. 그 까닭은 성령님이 내게 없어서 강건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계시는데, 신앙은 두 가지 패턴이 있거든요. 한 가지 패턴은 내가 그분을 붙잡는 신앙이 있고 또 한 가지의 신앙은 내가 그분에게 붙잡히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분을 붙잡고 있는 신앙이에요. 내가 그분에게 매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내 힘은 약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내가 그분을 잡았던 이 손을 놓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분을 붙잡는 신앙이 아니라 내 손이 그분에게 붙잡히는 그러한 신앙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분을 놓칠 수 있지만 그분은 나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세요. 맡기세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왜 그냥 세워두십니까?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십시오. 여러분,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전주에서 목회를 할 때 이곳에 모악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은 제가 조금 전에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796m더라고요, 높이가. 예, 조금 높죠? 네, 높아요, 여러분. 796m예요.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산 이름 중에서 악자가 들어간 산은 다 험악해요.
자, 그래서 이 모악산, 여기 관악산도 있고 설악산도 있잖아요. 여러분, 모악산 험합니다. 그래서 올라가기도 쉽지 않죠. 조금 가파르기도 해요. 근데 제가 그 가족들과 함께 그 등산을 다녔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 아래 동네에서만 왔다 갔다 했어요. 가끔 정상까지 갔는데 제가 우리 아들하고 같이 정상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이 6살이었어요. 안 놀라시나요, 여러분? 그때 올라갈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하게 봤는지 몰라. 저렇게 조그만 애가 올라오네. 그래서 우리 아들과 함께 이렇게 부지런히 올라갔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이제 올라간 건 올라갔는데 내려가는 게 문제더라고요. 내려가는 게. 이 산이 가팔라가지고 이게 잘못 내디디면 이 낭떨어지 비슷한데 이렇게 떨어질 만한 데가 상당히 많았어요. 상당히 가팔랐거든요. 근데 그 우리 아들은 우리 아들의 말에 의하면 고소공포증이 있대요.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그래서 높은 데서 밑에 보급 이런 거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이제 올라올 때는 밑이 안 보이는데 내려갈 때면 보이잖아요.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빠니까요. 제가 아들의 손을 붙잡아 주었는데 제가 아들의 손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이 장난치는 걸. 여러분은 지금 안 놀라시지만 저는 그때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이 그 가파른 산에서 장난을 치면 그래서 막 낭떠러지에 막 몸을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그래서 꼭 붙잡고 제가 내려왔거든요. 꼭 붙잡고 우리 아들은 절 붙잡지 않았어요. 제가 잡은 거예요. 제가 떨어질까봐. 여러분, 아빠가 붙잡아주니까 아들이 담대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무서운 길을 장난치면서 내려오더라고요. 고생은 제가 했어요. 저는 고생하고 아들은 즐겁게 내려오고 그랬죠.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빠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아빠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아빠에게 내 손을 내어주렴. 그러면 아빠가 잡아줄게. 내가 잡으면 불안하지만 아빠가 잡아주면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아들은 저를 신뢰하더라고요. 그 낭떠러지에서 제가 손 안 놓을 걸 신뢰하더라고요. 안 그러고선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손만 한 번 닫았으면은 여러분, 그치만 아빠는 그러지 않죠. 예. 우리 아들은 아빠가 안 그럴 거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때 강건함이 올 것입니다. 인생이 강건해질 것입니다. 인생이 강건해지면 즐거워질 것입니다. 험한 산 길을 걸어가도 즐거울 것입니다. 인생이 강건해지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은 곳으로 데려갈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간구는 17절에 나옵니다. 함께 1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17절의 말씀에서 간구 두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에 세상적인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시겠어요? 세상적인 소유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간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이 선포는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길을 알려주는 가이드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길 그 자체이다. 예수님은 나는 진리를 알려주는 선생이란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진리 바로 그 자체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생명을 주는 생명의 전달자란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전달자라면 저쪽 옆에서 내게 생명을 주시면 될 거예요. 그분이 진리의 전달자라면 그냥 옆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길, 진리, 생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길은 예수님 그분이시고 진리도 예수님 그분이시고 생명도 예수님 그분이세요. 그러니 내 인생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예수님께 길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 자체가 길이시기에 그분이 내 인생에 오시는 그 순간에 내 인생에 길이 열릴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은 길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길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길을 찾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인간은 길 아닌 곳에 못 가거든요. 그래서 길을 찾죠.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오시면 거기에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분은 진리세요. 그분이 오시면 내 인생의 거짓이 떠나갑니다. 거짓이란 별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속삭임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내 인생에 속삭이는 소리들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진짜 같아도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마귀가 내 인생에 속삭이는 소리들, 넌 죽을 거야, 넌 망할 거야, 이러한 소리들이죠. 내 인생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소리들, 그 소리 듣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일어날 것입니다. 생명 되신 주님, 그분이 인생 가운데 오면 죽었던 내 인생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오는 순간 우리 인생에서 죽음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오신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나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신다고요? 믿음으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뭘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초대하면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이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주님을 초대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을 초대하세요.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세 번째 간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인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내용이 조금 길지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크기가 어떠한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큰지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주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여러분 사도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말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이 영적 확신을 품으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시작점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언제죠?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내가 아직 부족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어둠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죽음 가운데 있었을 때,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죄 속에서 죽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태초부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인생에 실수를 저질렀을 때 내가 과연 사랑받을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진짜 사랑은 연약할 때 버리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부족할 때 버리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연약할 때 더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은 더러울 때 더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은 죄인일 때 더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에요. 당신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인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결단에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묵상해야 내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내 남편도 그렇게 해야 사랑할 수 있고요. 나의 아내도 그래야 사랑할 수 있고 심지어는 자녀도 그렇게 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내 속에서 솟아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솟아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지 않은 건 줄 수 없어요. 사랑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원래 내 것은 없거든요.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짓지 않으셨고 사랑받는 자녀로 지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날 일꾼으로 지으셨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지으셨다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지으셨다면 여섯째 날 짓지 않으셨을 거예요. 첫째 날 지으셨을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일단 사람을 지으셨을 것입니다. 한 명 짓지 않았을 거예요. 한 백만 명 짓고 얘들아 세상을 한번 만들어볼까? 너는 땅을 만들고 너는 하늘을 만들고 너는 여기서 짐승을 만들어라. 이래셨겠죠. 근데 놀랍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모든 것을 완료하신 후에 아담을 지으셨어요. 온 세상은 아담을 위한 선물이에요. 아담이 그 눈을 뜰 때 저는 하나님이 아담이 무슨 말을 할까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아담을 위해서 온 천지만물을 짓고 이 지구를 짓고 정말 아름답게 짓고 나서 최종적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아담이 눈을 딱 뜰 때 이 모든 걸 얘를 위해 준비했는데 얘가 눈을 떠서 뭐라 얘기할까? 좋아해야 할 텐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겠죠. 아담아, 널 위해 모든 걸 만들었단다. 난 너가 이곳에서 정말 즐거워했으면 좋겠단다. 너의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 하지만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해 만들었단다. 아담아, 여기서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지난주 월요일 저녁에 우리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는데 뭐 우리 가정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저녁이에요. 월요일 저녁이. 그래서 제가 뭐를 했냐면 고기를 구웠어요. 네. 별로 놀라지는 않으시네요. 근데 아무튼 뭐 그렇죠. 보통 아빠들이 하는 일이죠. 근데 아무튼 저도 했어요. 그래서 고기를 굽고 예. 정말 온 힘을 다해 구웠습니다. 왜 온 힘 다해 구웠을까요? 제 고기 먹고 싶어서였을까요? 물론 저도 고기를 먹고 싶지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그 고기를 구웠던 이유는 제가 그 고기를 구웠던 이유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 물론 아내도 있었기 때문이고 할렐루야. 그 고기를 굽는 동안 우리 아들은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놀고 있었어요. 예. 심지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게임기를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 아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 구웠습니다. 다 굽고 나서 모든 걸 세팅하고 신영아 빨리 와서 먹어봐. 밥 먹어야지. 저는 진짜 궁금했어요. 우리 아들이 뭐라고 말할지. 우리 아들이 그 고기를 정말 잘 먹을까? 먹고 맛있게 먹을까? 맛있게 먹어야 될 텐데. 우리 아들이 약간 까다롭거든요. 네, 마음에 안 들면 안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들이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어른들 말이 이해가 돼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저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 우리 아들이 맛있게 먹는 것 딱 한 가지, 혹시 한마디 해주면 진짜 더 좋죠. 아빠가 구워주니 정말 맛있어요. 안타깝게도 그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정말 즐거웠어요. 여러분, 아빠의 관계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실까요? 내가 많은 걸 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한 가지를 기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옆에서, 오 하나님 잘하고 계세요 하나님, 오 할렐루야. 네. 화이팅. 바로 그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예배. 내가 내 인생을 내 힘만으로 살아간다면 못하러 예배드리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그 하나님 옆에서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진짜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 아빠는 일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를 기뻐하는 아들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아무리 묵상하고 묵상해봐도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지으신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려고 당신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충만해져요. 함께 에베소서 3장 19절의 말씀, 그 사랑의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된다고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이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충만의 자리까지 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보았었습니다. 빛과 소금 5월호 표지 모델로 나오는 김상훈 목사님 가정 이야기인데, 이 집안은 10명의 아이를 입양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아이들마다 스토리가 정말 감동인데, 두 아이의 이야기가 보였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야기인데, 4살 때 이 집에 입양이 되었는데, 들어올 때는 안짱다리라고 하죠. 휘어진 다리. 다리가 태어날 때부터 휘어져서 못 걷는 거예요. 4살이 됐는데 못 걸어요. 4살이 됐는데 기어서 그 집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포기했는데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이 아들을 훈련시키고 이 아들을 연습시키고, 그래서 지금 12살이 됐는데 쇼트트랙 선수래요. 할렐루야. 네,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베트남 이주 노동자의 아들이었어요. 버림을 받았죠.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한 번 입양이 됐었는데 워낙 문제를 일으켜서 또다시 버림을 받아서 두 번 버림 받은 거예요. 이걸 파양이라 하더라고요. 두 번 버림을 받아서 5살 때 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너무나 두 번 버림받은 그 상처가 너무나 커서 퇴행성 발달 장애를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IQ가 67, 70 이하는 거의 장애죠. 근데 그 아이가 들어왔어요. 다 포기하라고 얘기한,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를 사랑으로 양육했습니다. 학교도 1년 늦게 갔다고 해요. 그런데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하는데 이 아들이 너무 상처가 크니까 딴 아들은 다 엄마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들 하나가 엄마한테 나 엄마 안 좋아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엄마가 안아주었어요.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요한아, 엄마가 미안해.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배려하지 못해서 엄마가 미안해. 그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13살이 됐는데 IQ가 130이래요. IQ가 바뀌더라고요. 할렐루야. 반에서 1등이래요. 할렐루야.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뀔 것입니다. 바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마지막으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에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넘치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무궁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구절을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놀라우신 하나님, 넘치는 인생. 하나님은 놀라우시고 그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인생은 넘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언제나 더 넘치게 역사하시는 분.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 말씀은 마무리가 돼요. 근데 한 부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찬양을 돌리는 대상인데 하나님이 이미 넘치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넘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무슨 뜻이죠? 아직 역사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 찬양은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아직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은 능히 더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가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그 신 이름 높이며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모두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거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말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만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간구함을 가지고 저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했을 때, 내가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었을 때,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바로 그때, 세상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 그때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나를 아셨습니다. 실은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이 사랑이 내 인생의 능력입니다. 이 사랑만이 내 인생의 꿈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주님을 붙잡지 않고
주의 손에 붙잡히는 인생, 주의 손에 드려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주님 이루어가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하여 나의 작은 물질과 인생과 미래를 드리나이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예배합니다. 인도하시는
주께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Sing, sing, sing